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애드립 2집 미운 사랑이라는 곡 12번째 강의입니다. 12번째 줄. 자, 악보 한번 먼저 볼게요. 네, 이 부분이 이제 악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악보를 이제 보셨으면 이 부분 제가 한번 연주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꾸밈은 그 다음 비브라토 그 다음에 꾸밈은 리듬 비브라토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됩니다. 한 번만 다시 불러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리듬 다른 부분은 다 연습을 했어요. 꾸밈만 볼게요. 앞에 이런 느낌이고요. 놓을 순 없어 할 때 노 부분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없어 부분에는 부분에 이런 느낌입니다. 덤미 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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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뒤에 미파솔솔샵 이렇게 돼요. 으자자잔 하면서 왕 커져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렇게 꾸밈 연습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비브라토 부분은요, 여기서 하나 더 넣어주면 좋을 부분 추가해주시면 좋겠는데요.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할 때 맨 밑에 2분음표 미 부분 있죠? 거기에다 비브라토를 하나 넣어주셔도 됩니다. 다시 처음부터 넣어보고요. 그 놓을 순 없 부분에는 비브라토 8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세, 둘, 셋, 짜라라라.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강의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 마지막 13번째 강의가 남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이 노래 마스터 할 때까지 그 부분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 연습하셔서 밴드에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악보집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주시면 악보집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